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올해 2022년 부동산 시장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누가 뭐래도 바로 대선일 텐데요.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행사죠. 이건 앞으로 5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행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력한 양당의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오브림장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별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나리오를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유한타증권에서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각 후보의 공약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브림장은 그 어떤 정치색도 없으며 단순히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어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선의 분위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물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항목은 공급입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인데요. 그 중에서도 공급은 두 후보 모두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이재명 후보의 공급이 더 많고 파워풀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250만 호도 절대로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두 후보가 이렇게 많은 공급을 때려붙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로 311만 호를,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로 250만 호를 짓겠다는 것이 바로 그 차이점인데요. 이 차이점을 두 후보의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이재명 후보의 공공주도 공급에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 그리고 이익공유입니다. 장기적이라는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번 임기 내에 311만 호를 모두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 그 다음 다음 정부까지 계속해서 311만 호 공급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임기 내에 311만 호로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엔 이익공유라는 키워드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볼까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써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 나면 공공이랑 나누자. 바로 이겁니다. 애초에 싸게 분양을 해줄 테니 그 집에서 날 수 있는 수익은 공공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민간주도 공급에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완화. 어? 키워드가 하나뿐이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해 준비성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급 공약 핵심이 바로 이 규제 완화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규제 완화 등 민간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윤석열 후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 약간의 정리를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로 싼 가격에 주택을 짓고 이익을 나누는 공급,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 논리에 맡기는 공급, 이렇게 두 후보의 공급 공약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룰 공약 항목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핵심 입지, 그리고 일부 광역시들은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건설하려면 기존의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과정, 즉 재개발과 재건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늙어가고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두 후보의 공약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걸림돌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재건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초안,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말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약으로 보셔야 합니다. 재개발은 재초안이라는 게 없지만 재건축에서는 이 재초안이 상당히 큰 방해물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이 크지 않은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 재초안이 부담돼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건 공약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재초안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재정비 사업은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에는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진단이 워낙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이 완화된다는 것만으로도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룰 공약 항목은 세제입니다. 세금이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공약이 바로 이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세제 공약에서 핵심은 세금 강화겠죠. 경기도지사 때부터 꾸준히 주장하던 국토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인데요. 이 국토보유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땅에 대한 지분을 단 1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땅이라는 건 나라와 국민 모두의 것이니 세금을 내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항목이 바로 양도소득세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중과유예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세부적인 안으로는 6개월 이내 팔면 100% 중과 면제,
9개월 이내에 팔면 50% 중과 면제, 12개월 내에 팔면 25% 중과 면제라는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것이 아닌 1년 정도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세제 공약에서 핵심은 세금 완화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봤었던 재개발 재건축 항목과 같이 윤석열 후보는 세제 부문에서도 완화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는데요. 특히 얘기가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그리고 이 통합된 재산세 자체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특히나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공시지가라는 건 단순히 부동산의 재산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과세시키는 모든 기준지표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1주택자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고, 양도세 또한 2년간 중과를 폐지하여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세제 부문에서도 공통점은 있는데요. 바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 그리고 1주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두 후보 모두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많이 쏟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다룰 항목은 교통편입니다. 이 교통에서 핵심은 바로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겠죠. GTX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공약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두 후보 모두 기존의 GTX ABC 노선의 퀄리티 개선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DEF 노선을 신설하여 수도권 핵심 일자리로의 출퇴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5분 임장이 누누이 말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현재 착공한 A 노선은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BC 노선은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선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크게 갖지 않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룰 항목은 임대차 3법과 대출입니다. 이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이 임대차 3법과 대출일 텐데요. 지난 2020년 7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로 급격한 전세가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그 전세가는 매매가를 다시 자극해서 또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2021년 말부터 정부는 대출을 옥죄며 수요를 누르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잘 먹히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신용을 못 쓰도록 막는 건 굉장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임대차 3법과 대출에서 양 후보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임대차 3법 자체가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부작용은 일시적일 뿐 결국 정부의 공급에 의해서 전세난이 해결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즉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특히 문제가 많았던 2+2 계약갱신권을 다시 이전의 2년으로 환원한다는 공약입니다. 부작용이 있었으니 원래 문제가 없었던 시기로 되돌리자는 그런 심플한 생각으로 해석됩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LTV를 80-90%까지 해주자는 공약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높은 수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요. 사회에 첫 발을 들이는 혹은 처음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대출을 해주어 자본주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들을 살펴보고 비교해봤는데요. 과연 저희 5분임장이 생각하는 각 후보별 당선 후 부동산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각 후보가 당선됐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막대한 양의 돈이 풀릴 겁니다. 진보 정부의 특징은 복지죠. 이재명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많은 돈을 풀어야 하고, 이건 결국 화폐가치 하락과 반대로 자산가치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재명 후보의 원칙대로 민간주택보다는 공공주택이 늘어날 것이고 임대주택의 비중이 확대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집을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어지고, 특히나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보유세는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 집이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계셔서 괜찮으시다고요?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보유세는 적었는데 이제 국토보유세의 도입으로 그 부담도 가중될 겁니다.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민간 청약은 상당수 줄어들겠죠. 즉 신축으로의 쏠림 현상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거주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환경이 펼쳐질 텐데요. 그러나 그런 분들일수록 이재명 후보의 정권하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한 재테크는 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보유세를 견뎌낼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좋은, 그리고 최대한 많은 실물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답이 될 겁니다. 풀리는 돈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견뎌내면서 상대적 희소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결국 우량자산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죠. 근데 세금이 정말 압도적일 것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은 필수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돈이 많이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랑 똑같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돈이 덜 풀릴 겁니다. 보수 정권도 돈을 많이 풀지만 그 목적 자체가 기업의 생존 그리고 사회간접 자본 등이기 때문에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 시장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재개발 재건 축과 같은 재정비 사업은 물론 대형 건설사에 의한 신규 택지 조성 사업도 활발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즉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더 높은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줘야 소득 3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어정쩡한 입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예정지나 진행지를 최대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미친 듯이 공급을 때려박을 수 있는 입지는 피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에겐 당선 후 1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못난 이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안정기를 대비해야겠죠. 오늘은 당선이 가장 유력한 양당 두 후보의 대선 이후 시나리오를 분석해봤는데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선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번 두 후보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것도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만약 내 집 마련을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 집이 올라줄지가 중요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5분 임장은 그 어떤 정치색도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나가길 희망하고요. 다시 한번 5분 임장 대선 시나리오 편을 시청해보시고 현명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